테이블마다 놓인 천홍빛의 두툼한 회를 보아하니 이곳은 횟집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국민생선인 광어나 우럭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회가 아니다? 아, 이거 대체 무슨 생선이에요? 은색 빛깔의 아름다운 몸을 보니 혹시 갈치? 그게 아니라면 푸른 등에 영양이 풍부한 꽁치? 자, 삼치에 넣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삼치에 넣었습니다. 아니, 갈치, 꽁치, 참치도 아닌 삼치라고요? 아, 삼치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너는 구이로만 즐기던 삼치를 회로 먹다니 금시초문인데, 미식가들만 안다는 전라남도 여수의 별미 삼치회. 화려한 접시나 천사채는 보이지 않고 나무판 위에 정갈하게 담겨 나옵니다. 부위에 따라 선홍빛이 돌기도 하고 회색빛이 돌기도 하는 삼치회는 두툼한 것이 그 두께도 남다른데요. 과연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 궁금해. 어떠세요? 어? 잠깐만요. 네. 삼치가 없어졌어요. 아, 왜요? 녹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딱 소주 땡기는 맛이에요. 아니, 삼치회가 동네서나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감이었는데 이 삼치는 오들보들하고 입에서 살을 녹습니다. 먹는 순간 혀끝에 착착 감기면서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요새 부분이 등살인데 이건 윤기가 좀 더 없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기가 흐르는 다른 회와는 달리 조금 푸석푸석해 보이는데요. 수상한 삼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출동. 가게를 돌아다니며 삼치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족관이 없다. 오, 그러게요. 횟집인데 수족관이 없어요. 횟집인데 왜 수족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살아있는 생선을 안 써. 네? 회는 싱싱함이 관건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씀? 삼치회는 싱싱해야 되는데. 늘 가짜만 삼치만을 사용하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어요. 네. 하지만 횟값으로 쓰는 삼치는 대부분 남쪽의 일부 섬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인천에 도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요. 방금 받은 이 삼치의 고향 역시 여수의 검은도. 제 아무리 건강한 삼치라 해도 물에서 나오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유지해 살아있을 때 싱싱함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삼치. 삼치 엄청 크지? 엄청 커. 이것도 적은 거예요. 흔히 구이로 먹던 삼치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데요. 대물을 만나면 그 길이를